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연구과 학예연구사 신재근입니다. 정조는 1789년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화성으로 이장한 후 매년 행차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깊었습니다. 물론 왕이 화성까지 행차하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었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개인적인 감정과 함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포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정조가 행차하는 지역의 사정들을 시찰하기도 했고요. 지역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에서는 특별 과거 시험으로 인재를 등용해서 지역 백성들의 사기를 높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왕의 행차에는 많은 군사들이 참여했었는데요. 정조는 한양 주변의 방위태세를 점검하거나 군사들을 훈련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의 화성 행차 중에서도 1795년의 화성 행차가 특별히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달랐던 정조는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아버지 묘소에 행차를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묘소에 참배한 뒤에 화성에서 어머니의 회갑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차가 어머니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행차였던 만큼 지역 노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이 어머니를 위한 회갑 잔치 그리고 지역 노인들을 위한 잔치, 이 두 가지 잔치들이 모두 화성 능행로에 그려져 있습니다. 또 화성 능행도에는 한양으로 돌아가는 행렬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행렬 안에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가 탄 가마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가마는 장막으로 둘러쳐져 있는 모습인데요. 정조가 어머니를 위해서 미음 다반을 올리기 위해 행렬이 잠시 멈춰져 있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정조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조의 화성 행차를 그린 반차도를 보면 약 1,800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양의 관료들, 궁중의 나인들, 왕을 상징하는 의장물을 든 사람들, 또 악기를 연주하는 악대 등이 보이고요. 다양한 직군의 군인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실제로 정조의 화성 행차에는 6천여 명의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이 6천여 명의 사람들이 전부 왕의 행렬을 따라간 것은 아니고요. 현지에 먼저 가 있거나 중간에서 지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된 숫자입니다. 참고로 청계천에 가시면 이 정조의 화성 행차 모습을 벽화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당시 행차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장대한 규모를 실감나게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문화라고 하면 조선왕조 실록을 쉽게 떠올리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역사를 기록하겠다라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실록을 기록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을 사관이라고 했습니다. 사관은 국가의 모든 일에 참여해서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고 또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관이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는 왕이라도 함부로 볼 수 없도록 해서 사관들이 소신껏 역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의 중요한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의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국가적인 행사에 대해서 그 준비 과정이나 절차, 소요되는 인력, 비용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자입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그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뜻깊은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서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의궤 내용 중에는 그림으로 설명할 만한 것들을 그려서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의궤에 들어가는 그림들이나 행사 그림들 이런 것들을 그려서 기록하는 일은 도화서 소속의 화원들 몫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누구에 의해서 그려졌다라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선시대에는 그림 제작을 담당하는 도화서라는 관청이 있었고요. 여기에 소속된 화원들이 이런 화성 능행도 같은 기록화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김홍도 역시 도화서 화원이었고요. 정조의 신임을 받으면서 활동했던 당대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김홍도가 화성 능행도를 직접 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후배 화원들을 지도 감독하면서
즉 간접적으로 제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병풍이 실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선시대 병풍이라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전시의 개념으로 쓰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 생활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